매 세트마다 좀 내용이 달라서 이번 세트는 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흥미로워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디펜딩 챔피언인 강민구 선수가 좀 돌아왔기 때문에 김연석 선수가 굉장히 지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1세트에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었고 또 2세트는 강민구 선수의 원사이드적으로 좀 흘러갔는데 와 3세트에는 초급까지 득점을 만들어버립니다. 2세트의 흠을 3세트 초급까지도 갖고 왔네요. 그쵸, 지금 초구 득점도 득점 위주로 지금 쳐주면서 강하게 쳐줬는데 또 다음 공 배치가 나쁘지 않게 쓰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흐름이 자기한테 많이 넘어왔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회전력을 이용한 옆돌리기 2점. 연속 득점. 지금은 빗겨치기 대회전으로 지금 충분히 칠 수 있는데 지금 노란 공 바깥 돌리기로 지금 시도를 하네요. 네, 확실한 득점을 위해서였을까요? 3연속 득점입니다. 자, 길게 지금 돌아오는 코스보다는 짧고 간편한 코스로 지금 잘 굴러서 쳐주고 있고 네. 사실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당구가 잘 되는 날은 이렇게 길도 확실한 길이 이렇게 보이고 안 되는 날에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 그렇죠. 그리고 약간 배치도 잘 되는 날은 어떻게 서도 뭔가 내가 좀 심적으로 좀 편하게 좀 서주는 반면에 안 되는 날은 쉽게 서 있어도 굉장히 좀 뭔가 불편하거든요. 네. 자, 여기서 접전인데 들어갔습니다. 4연속 득점. 와, 3세트. 초고 득점 이후에 또 한 번 연속 득점을 몰아치고 있는 강민구 선수. 절대 김연석 선수에게 틈을 주지 않겠다는 강민구 선수의 강한 집념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격인 거죠, 지금. 맞습니다. 자, 지금 두께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와, 5점. 좋네요. 하이런 5점. 신승대 캐스터의 표정. 자, 승리 요정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옆돌리기로. 완벽합니다. 당구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딱 적당한 힘과 조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노란 공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선택해주면서 횡단시키면서 다시 올려놨거든요. 다음 공 배치를 위해서. 자, 비껴치기로. 좋습니다. 7점. 강민구 선수 집에 지금 뭐 어디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빠르게 득점을 몰아치고 있네요. 지금 요 경기 끝나고 분명히 어디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지금은 1이닝부터 하이런 7점을 뽑아내고 있어요. 자, 바깥 돌리기. 회전. 하지만 여기서 장타는 멈췄습니다. 자, 지금도 회전을 지금 빼주면서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까지 해서 마지막 3쿠션에서 조금은 튀어 올라오게 지금 시도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지금 회전이 살면서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7대 0에서 시작합니다. 김현석 선수 3세트 1이닝입니다. 자, 길게 서서 돌아오는 공. 네, 5 쿠션으로 바라봤는데 안착했습니다. 가까스로. 자, 지금 속도를 보아서는 지금 3 쿠션으로 지금 직접 노린 것 같은데 두껍게 맞으면서 밀려서 지금 길게 지금 득점이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7대2. 자, 어떻게 보면 두께만 잘 노린다면 편안하게 지금 득점이 될 수 있는 바깥 돌리기였고, 다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좋은데요. 네. 사실 뭐 하이런 7점 먹고 하이런 10점 뽑아내는 뭐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워낙에 또 무수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은 다 충분히 그 정도 해낼 수 있는 기량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어깨 좀 이렇게 좀 돌리고 긴장을 풀어보는 김효석 선수입니다. 돌리기를 짧게. 아, 크로나 각도 올라갑니다. 확실히 지금 각도를 짧게 형성하기 위해서 회전을 조금 뺀 상태로 지금 밀어치는 형태로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3쿠션 지점에서 많이 밀려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만큼 딱 길어졌네요. 자, 대회전. 역회전을 사용해서 지금 각도 길게 잘 형성을 해줬고요. 빠지지 않죠? 됐죠. 8대 3. 다섯 점 차. 자, 지금 32강에 지금 강상구 선수가 먼저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이 경기에서 지금 승자가 강상구 선수랑 지금 맞붙게 되는데. 자, 엠스풀 해설위원 매치를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이따가 경기 후에 저희가 한번 재미있는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강민호 선수가 또 틈을 주지 않습니다. 벌써 10점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민호 선수 역시 올 시즌 가장 좋았던 최고 성적이 이 노격카드 PBA 챔피언십 9위였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본인도 뭐 준우승 혹은 그 우승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겁니다. 그렇죠. 매 시즌 어떻게 보면은 4강 이상의 지금 성적을 내왔기 때문에 지금 아주 성적이 지금 목마른 상태거든요. 네. 되돌아오기 상단력을 이용해서 좀 짧게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두께가 너무 두껍게 걸렸어요. 자세를 바꿨습니다. 비껴치기로. 그건 어떤 의도였을까요? 자, 비껴치기로 지금 원쿠션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은
회전력을 극대화시켜주면서 확률을 많이 높였는데 원쿠션 지점이 잘못됐죠.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답답한 표정의 김현석 선수입니다. 워크뱅크? 아, 좀 얇게 걸렸네요. 네. 좀더 두꺼운 두께를 걸리면서 지금 코너 깊숙이를 바라봤는데 너무 얕게 들어갔어요. 백돌에게 파이브 쿠션. 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 지금 두께부터 회전력 뚫어가는 모양이 굉장히 지금 좋았는데, 저는 득점이 됐다고 봤거든요. 와, 이게 지금 짧게 빠지네요. 자, 노란 공을 이용해서 비껴치기. 전력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자, 힘이 끝까지. 지금 얇게 노렸는데 오히려 지금 두껍게 맞으면서 지금 공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네. 저는 키스 처리가 지금 완벽했길래 완벽하게 지금 두껍게 노린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예의 바른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어느덧 11대 3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굉장히 얇은 두께를 노리면서 빨간 공이 내공 근처로 오기 전에 득점에 잘 성공을 했고요. 깔끔합니다. 4만 속 득점. 남은 점수 석점. 지금 빨간색 공 왼쪽을 지금 시도 왼쪽으로 지금 시도를 하면서 안으로 돌리기가 보이기는 하는데 두께가 좀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더 지금 들여다보는 모습이고 여기서 그림 한번 그리나요, 지금? 자, 자, 지금 뱅크샷 이걸 각도를. 투뱅크로 갈지, 쓰리뱅크로 갈지.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강민구 선수. 조금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지금 노란 공 왼쪽을 건드려서 지금 투뱅크로 지금 시도를 했는데, 바짝 돌아오지는 못했네요. 이게 뭔가요? 각도도 맞지 않았지만 키스까지. 조금 더 지금 끌어서 나가는 모양으로 지금 시도를 할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두껍게 가면서 네.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계속 아까부터 약간 뭔가 두꺼운 두께에 좀 발목을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키스를 좀 두껍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너무 의식을 한것 같아요. 강민구 선수도 여기서 조금 더 가볍게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공이 밀렸어요, 지금. 네. 그런 각도 빗나갑니다. 김연아 선수의 가족들의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지금 덩달아 제 지금 입술도 마르는 것 같아요. 왜죠? 아, 뭔가 지금 긴장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네요, 지금. 뭐좀 갖다 드릴까요? 치자마자 지금 두께 미스가 났기 때문에 공의 득점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네. 뭔가 마음처럼 풀리지 않는 듯한 김현석 선수. 아주 부드럽게. 아. 그러나 이번에도 빗나갑니다. 최대한 얇은 두께 노리면서 지금 직접 시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두께가 두껍게 맞았습니다. 조금 더 지금 얇은 두께를 노릴 수 있었거든요. 네. 약간 이제 5이닝부터 두 선수의 두께 미스가 살짝씩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소모와 김현석 선수를 응원하는 가족. 사이 국간이 보였어요. 이건 진짜 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박수를 시원하게 지금 한번 쳐줘야 되는데, 예, 야. 와, 저 공간이 보였군요. 야, 이건 정말 인정입니다. 와, 본인도 놀라고 있는 거죠? 와, 절체절명의 순간에 중요한 뱅크샷 성공시켰습니다. 그 멋진 샷을 성공시키고 난 이후에 이게 뭔가요? 연속 득점으로 이어가지 못하네요. 자, 지금 뒤로 돌아 나오면서 키스까지 처리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처리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강민구 선수도 지금 갑자기 지금 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연속돼서 지금 두께 실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3이닝 연속 공타에 접어들고 있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순식간에 12점까지는 밟았는데 그 이후에 더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강민구 선수. 점수 7점 차입니다. 굉장히 얇은 두께를 지금 치고 나간다면 안으로 돌리기 충분히 지금 가능하고요. 단 얇은 두께로 바라보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 타이밍에 지금 김연아 선수가 좀 치고 나가야 강민구 선수한테도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데미지를 좀줄 수가 있는데, 아. 그렇죠. 강민구 선수도 멈춰 있는데 김현석 선수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그렇죠. 지금 이번 세트는 이렇게 지금 흘러갈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또 흐름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요. 네. 자, 여기서도 뭔가가 지금 강민구 선수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뭔가 다시 한번 멘탈이나 뭔가 집중력을 재정비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자, 김현석 선수는 어떻게 보면 갈 길이 좀 많이 남았지만 강민구 선수는 3점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네. 아, 이 걸어치기 지금 조금은 밀어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각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전혀 각도가 맞지 않았어요. 그쵸. 초보인 제가 봐도 각도가 안 맞았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김선신 캐스터랑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시도가 된것 같아요. 저 M1 각도로 가는 저 방향을 허무하게 바라봤던 김현석 선수고요. 자, 되도록이 잘 풀었습니다. 네. 드디어 방황하던 점수에서 다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점수 2점, 13대 5. 오히려 지금 뭔가 조절하지 않고 나의 풀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지금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공이 왔기 때문에 시원하게 지금 정말 잘 쳐줬어요. 좋습니다. 2점. 이제 한점 남은 상황. 얇은 두께로 회전력만을 사용해서 충분히 지금 득점 가능해 보입니다. 마지막 한 점. 놓치지 않네요. 강민구 선수가 2세트에 이어서 3세트까지 따내게 됩니다. 자, 중간에 한 4이닝 방황하던 강민구 선수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그 방황하던 순간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는데, 김현석 선수조차도 뭔가 조금 평정심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빠 힘내요. 자,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세트 스코어 2대 1입니다.